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프랑크푸르트 한국 학교가 지난해 말 개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발간한 백서가 최근 재외동포재단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잠시 소개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한국 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 모습입니다. 1회 졸업생과 자녀, 역대 선생님까지 참석해 재학생의 공연을 흐뭇한 표정으로 감상합니다. 네,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보고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학생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500명에 이릅니다. 이 학교는 1976년 재독 동포들이 자녀 10여 명을 가르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타향살이에 맞벌이까지 하는 이민 1세대 부모를 대신해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는 아기 둘둘 말아서 타가손에 보내는 것이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고 겨자도 없는데 시장에 가서 포도, 사과 이런 걸 사가지고 과일을 직접 사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이것이 포도다 하고 칠판에 포도를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가 이런 역사를 기록한 40년 백서가 재외동포재단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돼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40년 역사에도 여전히 독일 학교 건물을 빌려 수업을 하는 상황. 동포들은 한국 학교 자체 건물을 가지는 게 꿈입니다.